보실 순간, 아, 립스틱, 립글로스를 착착착 놓으면 되겠다. 아, 여기는 뭐 놓지? 아, 귀걸이, 반지, 핀 같은 거 놓으면 좋겠다. 근데 먼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투명 뚜껑을 이렇게 싹 넣어드리는 겁니다. 뚜껑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뭘못 넣죠. 근데 가운데만 싹 넣으니까 바깥쪽은 립스틱 제대로 정리하시고 안쪽에는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않게끔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시주문자와 또 수백 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블랙 색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오셔야 되고, 얘는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잘 자, 돌아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전력을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화장품은 용기가 유리용기도 많고 내용물이 들어가면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반만 채우고 흔드는데도 쓰러지지 않죠. 그만큼 균형을 제대로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집 스킬을 좀 살펴볼까요? 와, 네. 고객님 보이세요? 200세트 또 끝났습니다. 이런 이상 이게 지금 여기서 립스틱 하나도 못 찾고. 지금 보시면 여기 화장대라고 여러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 도대체 화장대에 뭐가 어디에 뭐 어떻게? 비타민도 이거 비타민 통도 들어가 있고 파우치며 팩이며 뭐 이런 것들 이거 하나 샘플들을 다 하나 얻겠다고 얼마나 실랑이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다가 뭐 반지꼬리 같이 반지꼬리며 있고. 심지어 뭐 두통약에다가 뭐 밴드에다 별의별 게 이게 다 올라가게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근데 자, 거죠. 보세요. 여기 스탠드 하나 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A4 용지 한장 정도 놓을 공간, 네. 각 티슈 하나 내지 2개 정도 올릴 공간에다가 저희가 지금 화장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저희가 옮길 겁니다. 그냥 비슷한 거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이 옮겨서 타워형을 구입해서 두 개처럼 이렇게 나눠 쓰세요라고 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자, 아까 봤던 반지꼬리 여러분 여기 있지요. 그리고 아까 봤던 파우치 샘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지요. 건강보조식품 약통들 여기 다 들어가 있지요. 커다란 이런 미스트병 다 들어가 있죠. 똑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 120가지 이상 되는 것들을 네. 다 담았더니 이건 뭐예요? 공간이 남아요.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스탠드라던가 각 티슈는 또그 옆자리에 놓을 수 있을 만큼 네.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 늘 저희에게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위쪽만 이렇게 빼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심지어 립스틱이라든가 립글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그대로 그냥 어지러지는 거고 지저분해지는 거고 답답해지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뭘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달라지는 거고, 화장대예요. 이분은 그나마 네. 진짜 바구니 바구니마다 그럼요, 다 정리를 그럼요. 해놓긴 해놨어요. 나 정리 좀 하는 여자야라는 티가 나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화장대를 구입했는데 우리가 화장대 하면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거울이에요. 맞아요. 거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을 수가 없네라고 네. 하셨죠. 자그만 손거울로 맨날. 그러면 얘네들이 네. 똑같이 다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똑같은 똑같은 화장대인데 화장대. 숨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걸 못 썼어요, 우리는 계속. 못 썼던 거울도 쓰시고요. 굴러다니는 헤어롤 같은 거 이렇게 싹 정리해 보시고요. 자, 위쪽을 꽉 채우고 있었던 화장품은 옆쪽에 타워형에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보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보시면서 기가 막히다. 정말 정리의 끝판왕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객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나에다가는 엄마 색조부터 기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 하나 또에다가는 아빠 거랑 애들 거랬거든요. 응. 이렇게 해서 타워형으로 가져가시면 두 개처럼 나눠 쓸 수가 있고요. 네.